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매물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여길 다시 꾸미고 이렇게 꾸역꾸역 5년째 살고 있는데 집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해요. 빚 안 지고 살아서 좋았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좋은 집에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거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저는 특히나 출퇴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고 또 촬영도 하니까 집이 저는 특히나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데로 가려고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이사 가고 진짜 정 매물 못 찾으면 내가 본집이라도 들어간다, 아파트에.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워둔 기준은 첫 번째는 햇빛 잘 들어오는 거. 그리고 창문 열었을 때 앞에 막 건물 빽빽하게 있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망 트여있는 집,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집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또 위치인데 이번에는 위치를 포기하더라도 좋은 집을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몇 달 전에도 다른 동네에 가서 집을 봤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치가 조금 안 좋아서 여기 살자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일단 본가도 여기고요. 동생도 신혼집을 또 옆 동네로 가서 지금 살고 있고 저희 이모도 여기 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다른 동네든 지역이든 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근데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 곁에서 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동생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모도 자주 만나고 아빠도 뭐 자주 오진 않지만 원하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제가 여기 동네를 지금 한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진짜 매물이 없어요. 대부분 아파트고 이제 빌라도 다 이제 한 20년 된 거, 여기도 20년 됐거든요. 오피스텔을 짓는데 다 원룸밖에 없어요. 그냥 좁더라도 이 동네 오피스텔을 갈 건가 싶어서 이 동네 오피스텔을 먼저 봤어요. 처음 본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축이라서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룸은 절대 못 살아요. 짐도 많기도 하고 또 촬영할 공간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봤던 이유가 이제 복층이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테리어도 신축이라서 깔끔하고 화이트톤으로, 복층인데 천장이 이제 낮은데요. 여기는 서질 못해요. 사실 좋진 않죠.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꾸역꾸역 잠만 자고 살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집을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길 가려면은 저의 뭐 화장대건 책상 수납장 다 버리고 옷도 거의 다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도 각오를 하고, 왜냐면은 집이 깔끔한 게 중요하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전망이 바로 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또 다른 오피스텔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는 또 이제 조금 지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나? 그래가지고 인테리어가 이렇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노랑노랑한 그런 인테리어에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도 앞에가 건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탈락. 여긴 투룸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 동네는 진짜 가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동네 살고 제 동생이 옆 동네에 살고 또 바로 그 옆 동네가 있어요. 몇 달 전에 2월 달에 집을 봤던 곳도 그 동네인데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것도 엄청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오늘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냥 1.5룸 을 봤는데 여기도 이제 깔끔해. 주방 타일도 마음에 들고 이제 벽지가 저는 흰색이 좋은데 촬영 때문에 여기는 하늘색이긴 한데 아무래도 방이 작아. 아, 여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 옷을 놓을 데가 없겠다 싶더라고. 여기도 그 인테리어 같은 건 마음에 드는데 또 그 동네에 다른 집을 봤어요. 여기 화장실 깔끔하고 창고 있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뷰가, 사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뒤에 산이 보이고 공원이 보이니까 거기에 건물이 올라설 일은 없잖아요. 앞을 이렇게 막 높게 막을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화이트하고 사실 몰딩이랑 문이 노란색이랑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 순 없으니까 그 몰딩이랑 문 빼면은 다 마음에 드니까 이 집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은 안 했고요. 보자마자 저 이모들이랑 갔는데 이모 나 여기 살아야겠는데? 했거든요. 이제 이 집을 내놨어요. 열심히 정 붙이고 산 흔적들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보려고요. 여기 진짜 입구부터 내가 했어. 원래는 이게 이제 여기 주황색 이런 타일인데 이게 싫어서 처음에 밑에 보면은 이런 대리석 무늬 이런 거를 깔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거 나무 이걸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썼었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꾸몄던 이쪽 이 수납장 사고서 이렇게 쫙 깔고 얼마나 깔끔해져서 마음에 들었던지, 그리고 이 창틀도 다 이거 붙이고 시트지로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또 여기가 옷방. 저는 이 노란 바닥이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다 러그 이렇게 깔고, 그리고 이제 이 방에서 가장 희열이 느껴졌던 이 수납장. 기성품인데 이걸로 사이즈 다 재가지고 딱 넣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완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수납장이죠. 이렇게 여기 창틀도 다 붙이고, 여기 벽도 꾸미고, 그다음에 이 행거들 쭈루룩. 아, 근데 옷이랑 가방이 너무 많아요. 옷들을 좀 줄이고 싶어요, 저는. 다 이제 애정이 있어가지고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예쁜 옷들이라 이런 것들을 제가 틈틈이 계속해서 나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리냐면, 이제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나 어디서 자지? 이거보다 옷 어디다 놓지? 이 생각이 맨날 먼저 들어가지고, 완전 옷이 상전이야. 옷집이야, 옷집. 내 집이 아니고. 이렇게 딱 한 칸만 옷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패딩만 해도 여기 꽉 차는데. 냉장고도 있던 거 고장나가지고, 내가 냉장고 새 거 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수납장도 원래 있던 거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제가 달았잖아요. 막 플라스틱 뒤에 녹여가지고 너 혼자 낑낑대면서 달고, 며칠 전에 저기 전구도 나가가지고 전구도 내가 갈았어. 그리고 여기는 재활용품. 아, 그리고 귀여운 발매트. 주방은 이렇게. 제일 우리 집에서 예쁘게 내가 꾸민 공간이 거실. 그래서 이 커튼도 제가 다 치수해가지고 아빠한테 못 박아달라고 동생이랑 달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살았죠. 이 테이블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내 방. 화분들 이렇게 있고, 내 예쁜 화장대 이렇게. 이 방의 특이한 점은 여기 이렇게 창문인데 커튼 저 길이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압축봉으로 달려고 뭐 올려놓고 쓰고 이렇게 살았죠. 여기 열면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 청소기랑 뭐 이런 거 다 넣고 그냥 창고처럼 온갖 잡동산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TV랑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습해서 이런 거요? 아니면 뭐 벽지를 뭐 싼 걸 써서 그런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저 들어올 때 5년 전에 도배 새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도 다 저래요. 이 가격에 이렇게 크고 따끔한 집이 잘 없거든요. 잘 살았죠 뭐. 즐거웠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다 먹고 이제 집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 나 이사 갈 거다라고 하니까 뭐하러 그 돈 주고 빌라 전세를 가냐. 지금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입주가 올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간이 뜬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사 가는 게 여기 살기 싫어서 가는 거잖아요. 본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안 되면 나 본집이라도 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본집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가족들이랑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었지만 집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저도 5년 동안 좀 머리도 이렇게 컸고, 옛날에는 뭐 아빠랑 많이 싸웠다 쳐도 이제는 아빠랑 더 친해졌거든요, 나와서 살면서. 근데 그거 알죠? 가족끼리는 따로 살아야 사이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제가 들어올 본집입니다. 5년 전까지 살던 곳이죠. 여기를 제가 쓸 방인데요. 여기가 원래 동생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들을 쭉 뺐는데, 그래도 짐이 많네. 지금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 화장실 공사라고 해야 되나? 거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테두리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순고에서 견적 내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한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빨갛고 너무 칙칙해가지고 밝은 LED로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 교체할 거고,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괜찮아요. 여기서 오래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은 도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핑크색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10년 전에 들어올 때 이 방 내가 핑크로 골랐나? 아무튼 여기가 지금 핑크인데, 아 근데 방이 되게 넓다. 짐 빠지니까 진짜 넓네. 여기는 거실인데 아주 생활감이 느껴지는, 아빠가 여기 맨날 누워있어요. 그리고
오, 여기도 정리 싹 해놓으셨네? 여기가 원래 제 방. 10년 전에 연두색으로 또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참 평생 특이한 걸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저거 우드 블라인드도 내가 주문해가지고 달았던 건데 아빠가 달아줬지만 10년 전에도 저는 참 치수를 기가 막히게 재서 주문을 잘했네요. 그래서 이 방에 이제 옷이랑 제 짐들을 놓을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큰일 났네? 도배하러 오실 건데 이따가 빨리 치워봐야겠다. 아니 도배를 오늘 풀 발라서 오신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말씀이 다르시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도배해주신다고 하고요. 도배도 순고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거울 요즘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라이딩 도어로 된 거울? 나 판교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서 잡고서 이렇게 펴놓는데 얘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이런 거 되어 있는 사람. 수납 진짜 많아졌다. 등을 바꿨는데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내리고서 제대로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 뒤에 벽이 그 보았던 곳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맞춰서 하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전 이렇게가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엄청 만족스럽진 않은데 지금 이 결과물이 그래도 뭐 밝아져서 괜찮아요. 침대가 여기까지 오면은 TV를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방이 넓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사 날을 좀 갑자기 잡혔어요. 그 집 세입자가 들어온 게 6월 3일인데 그 전에 주말이 이번 주랑 다음 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제 동생 결혼하는 날이어가지고 아빠가 이번 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일요일로 날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도배를 안 해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오는 김에 동사무소 가서 폐기물 스티커 사고. 아니 근데 동생이 그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꼭 출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갔는데 그거 꼭 출력 안 하고 수기로 써도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사할 때 사다리차를 쓰거나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사 업체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까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다리차 이제 빌리는 게 17만 원 정도래요. 엘리베이터를 쓰려고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7만 원 내고 차량등록 해가지고 이 스티커까지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화장실 공사하는 거 그리고 도배 이사까지 다 순고를 통해서 했거든요. 순고를 제가 이제 처음 써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 올리면은 업체에서 입찰을 탁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중에 싼 데를 골라 사면 되니까. 근데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더라고요 여러분. 해보니까 화장실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끝나고서 이제 직접 현금을 계좌이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울을 더 내리면 회색 벽이 보인다. 그래서 못 내린다고.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다시 확인해보니까 좀 더 내려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방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꾸 대화했던 거랑 말이 좀 달라지시고 그리고 그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아까도 전화 와서 좀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안 믿어도 안 되지만 너무 그 고수분을 믿어서도 안 되고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리뷰 같은 것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 순고 페이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면은 수수료가 더 붙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늘 도배할 거고 이 의자랑 매트리스 스티커 사왔으니까 이따 아빠 오면은 붙여서 버릴 거고 당근을 올렸는데 바로 누가 가져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잘 됐어요. 여기 옛날에 내가 헹 거 이렇게 해놨던 데인데 지금은 더 행거가 하나 늘어나가지고 여기다가 못할 것 같고 이 서랍을 옮기고 여기다가 행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랍 위에 뭐가 있길래 버리려고 꺼내봤는데 대박.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스크랩북. 이렇게. 이렇게 찍고.
직접 써가지고 글씨. 와, 기하학적. 여보세요? 지금 도배 해주기로 하신 분한테 전화하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오늘 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내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내일도 아프시면 어떡하나. 아프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네 여러분, 저는 또 왔습니다. 아 근데 이분 또 약속 안 지키셔. 사실 방까지 오신다 해가지고 왔는데 좀 전에 전화 왔어요. 지금 끝났다고. 아 그래도 오시는 거에 감사해야겠죠? 아 너무 힘들다. 집에서 촬영하다 보다가 부랴부랴 왔어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곱비를 줬어. 아, 아니 형 그 카트 풀리면 다운받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걸어. 네, 저 전자 좀 물어볼 텐데 저 우리 누지만 나는 전국이잖아. 아 맞으시죠? 아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 내일 또 가야 돼요. 세상에, 하다가 도배지를 모자라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내일 9시에 또 오신다 해가지고 또 가야 돼요. 한 번에 끝낼 일을 제가 총 4번을 가게 됐어요. 숨고 이용하실 때 잘 알아보고 하세요. 도배 끝났고 원래 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거를 사왔거든요. 아빠한테 갈아달라 해야지. 집이 진짜 넓다. 집이 넓어요. 잘 살았다. 내 짐 옮기는 중. 마음에 드네. 밝다. 작아도 좋네. 아빠가 등도 갈아줬는데 예쁘네. 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 들어갔는데 여유가 넘쳐. 방이 진짜 커. 오우 맛있겠다. 오우 불타서 찍으니까 역시 밝게 나오네. 큰일. 가방들을 서랍장 위에 놨었는데 서랍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다 놓으려고 합니다. 와 정리를 4시간 했는데도 잔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박스를 사가지고 짐을 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쌓아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도 난리가 났고 방도 난리가 났는데 벌써 너무 뭔가 느낌이 예뻐. 다 정리하면 예쁠 것 같죠? 집 정리가 다 안 되는 관계로 이번 이사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 정리하고 꾸밀 거 꾸미고 하면은 룸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